안녕하십니까. 인문학과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문화예술 담당 김상아입니다. 인문학과학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오시죠. 이곳은 예전에 군 관사로 사용됐던 저희 군에서 운영했던 곳인데요. 지금은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이번에는 인문학과학으로 작년 9월에 오픈돼서 이 공간에서 다양한 인문학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곳의 부지는 200평 정도 되고요. 이 건축의 면적은 한 60평 정도 되는 건축 구조, 일반적인 한옥 주택의 1, 2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당초에는 이 옆에 공간은 저희가 창고가 있었는데, 기존에 있는 건물은 철거를 하고 야외에서도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인 야외 쉼터를 만들어서 이 야외에서 뛰어놀다가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같이 덧붙여서 설치를 했습니다. 야외 쉼터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어서요. 평시 밖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내부적인 건축을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관사에서 심었던 나무인데, 이쪽은 백목년, 이쪽은 자목년, 감나무 등이 있어서 그 예전에 그 정원의 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친근하게 저희가 정원을 함께 집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몄습니다. 이곳은 지금 항시 저희 텃밭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, 그것보다는 항상 꽃이 피고 나무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수국하고 데이지꽃, 장미를 심어서 그때그때 꽃들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. 이곳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로 정원 가꾸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예요.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곳에 정원을 갖고 나가서 이런 책에 있는 공간, 또 담장 공간, 기존에 있는 정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주민들이 스스로 가꿀 수 있는 그런 정원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곳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청춘 마이크라는 문화 공연을 또 저희가 전시를 진행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어울러져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올해도 책이 있는 독서 토론도 하고, 또 책을 읽으면서 토크 콘서트, 그런 것도 함께 해나가면서 이 공간이 인문학적 공간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 이곳에서는 작품 전시도 가끔씩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리를 설치해가지고 갤러리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끔 할 거고요. 이곳은 저희 인문학가옥이라는 로고를 표현해놓은 그런 마크를 표현을 했는데요. 사실 인문학가옥이 태어나기까지 많은 사연이 있었는데, 그걸 간략하게 그냥 저희 도표화를 해서 디자인을 해낸 그런 시안입니다. 이쪽은 야외 테라스로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인데요. 문의 카페로 만들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곳에서 책도 보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, 야외 테라스의 느낌이 나게끔 저희가 공간 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. 개인적으로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이 잠깐 머물러서 할 수 있도록 저희 프라이빗 책방이라 해가지고 이 두 명이나 한 명 정도 들어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. 분위기 자체를 좀 따뜻하게 좀 만들었습니다. 강남로가 들어와서 여기서 좀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친분을 높여서 디자인을 좀 했고요. 여기는 문화공간 두 번째 공간인데요. 소모임 동아리 활동이나 지도를 받고 싶을 때는 이 공간에서 하거든요. 그래서 이 공간에서 각종 동아리 활동, 교육들이 간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번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요.